자, 4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속 혼합 반응 존재 반응물 농도가 250에서 20으로 바뀌었고, 1차 반응이고, 그리고 유량 나올 때 최적 얼마냐 그랬죠? 자, 여기서는 연속 혼합 반응 존재니까 우리 CSTR의 물질수지 공식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V, DT분의 DC는 Q, C0 빼기 Q, C 빼기 KVCN 승인데 1차라 그랬으니까 N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연속 혼합 반응조 그러면은 뭐를 가정하냐면은 정상 상태를 가정을 해요. 정상 상태면은 우리가 DT분의 DC가 0이라고 보죠. 그래서 얘를 0이라고 보더라. 그러면은 요게 0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Q로 한번 묶어볼까요? QC0 빼기 C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KV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하는 거는 지금 최적이니까 V에 관해서 정리하면 KC분의 Q, C0 빼기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C0는 뭐고? 초기 농도 250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나중 농도 25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량 나와 있죠? 얼마? 5000 큐빅미터 퍼 데이. 그 다음 K 값도 나와 있어요. 반응 속도 상수 0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유량부터 적어 볼게요. 5000 큐빅미터 퍼 데이. 그 다음에 우리 C0가 250, C가 25mg 퍼 리터. 자, 우리 C부터 먼저 적어 볼게요. 25mg 퍼 리터. 그 다음 K 값이 0.2 퍼 데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25,000이 나오네요. 단위는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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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하니까 큐빅미터만 남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데요? 제일 비슷한 거 써주시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43번 문제 볼게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반응을 그랬어요. 자, 우리 반응 그러면은 이제 호기성 반응이 있고 현기성 반응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 호기성 반응이 누구에 의해서? 호기성 분해가 호기성 반응 혹은 호기성 분해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현기성 분해가 누구에 의해서? 네,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반응이 되죠. 결국에는 요거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반응은 뭐냐 그러면은 호기성 분해가 뭐냐라는 걸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현기성 분해. 자, 일단 호기성 분해 그러면은 여기 지금 3번 보니까 이게 질산화 반응이에요. 왜? 아질산 0 그러면은 아질산이 뭐예요? NO2 마이너스가 NO3 마이너스가 되는 거. 요게 질산화죠. 그러니까 요게 질산화 반응이니까 요게 호기성 반응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1, 2, 4번은 뭐예요? 포도당이 알코올로 되는 거 요거 발효해요. 그죠? 발효나 부패나 다 현기성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효, 그러니까 술로 발효되는 거나 아니면은 썩어서 현기화되는 거 요거 전부 다 현기성 분해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알코올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현기성 분해에서 뭘 배웠냐면요, 첫 번째 뭐를 배웠어요? 가수분해 단계 있었죠. 가수분해 단계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뭐 지방이 지방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뭐로 변해요? 네, 단당류, 포도당 같은 단당류로 먼저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뭘로? 산생성 단계가 있었잖아요. 이 산생성 단계에서 생기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네, 알코올 같은 액체류, 그 다음에 이제 초산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물들, H2O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이제 또 현기성 분해, 이제 3단계 혹은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메탄이라던가 메탄하고 현기성 가스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메탄 생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현기성 가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1번에 있는 포도당에서 알코올 되는 거, 포도당에서 초산 되는 거, 요게 몇 단계에? 네, 여기 지금 산생성 단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초산에서 메탄으로 바뀌는 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메탄 생성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현기성이더라. 3번만 네, 질산화는 호기성 분해더라.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이 문제가 이때까지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뭘로 변하는 요걸 보고 이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거냐 이런 문제는 이제 신유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가지고 이런 현기성과 호기성 분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문제 안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문제 44번 볼게요. 자, 펜톤 시약이 뭐냐 그랬네요. 펜톤 시약. 펜톤 시약 두 가지죠. 뭐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과산화수소하고 철염이에요. 그죠? 자, 과산화수소는 뭘로 들어가나요? 우리 펜톤 시약 요 두 가지.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요것도 중요하죠.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화제로 들어가고 철염 같은 경우에는 네, 촉매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넣어주, 요 두 가지가 펜톤 시약이더라. 그것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45번. SBI 구하는 거네요. 자, 우리 SBI 구하는 공식. MLSS. 요 미리그램 퍼 리터. 분의 SV 30. 단위는 미리리터 퍼 리터예요. 그래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10에 3승 곱해주고. 왜 그래요? 원래는 1g의 MLSS당 그 SV 30 몇 밀리리터냐 고식이기 때문에 우리 단위 맞춰주기 위해서 10에 3승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1리터 실린더에 30분 동안 침전시킨 후 슬러지 부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SV 30이 되죠. 그래서 150, 다음 MLSS 값이 3000, 여기에 곱하기 1000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50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2번. 46번. 형기성 소화조 내에 pH가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을. 이 문제는 아주 세부적인 문제라서 여러분이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형기성 소화조 내에서 이제 뭔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원인이 몇 가지가 있죠. 현상이 몇 가지가 있죠. 소화가스 발생량이 이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한마디로 상징수 수질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은 pH가 떨어진다던가, 맥주 모양 이상 발포가 생긴다던가,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원인이 되게 많아서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볼게요. pH가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pH 낮아지는 원인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유기물 과부하. 그 다음 과도한 교반, 3번 중금속 등 유해물질 유입, 4번 온도 저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과도한 교반이 일어나면은 너무 많이 섞이다 보면은 이제 침전이 안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물이 상등수 수질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상등속은 상징수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요 과도한 교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또 교반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상 발포, 가스 발생량이 떨어진다던가 pH가 저하된다던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는 pH가 낮아지는 원인은 교반으로 보면은 교반이 부족할 때 그래요. 근데 과도한 교반이다 그러면 오히려 상징수 수질이 약화되니까 우리가 교반도 적당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